사랑의 하나님, 어제도 서늘한 바람과 적당한 비를 주시고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고귀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인지력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길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치워주셔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행복한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흔적이 아름다운 자취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원형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가정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냉랭하고 침울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부족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랑이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였고 또한 자신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회복하지 않은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망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따뜻한 온기로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 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였고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도 노부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결혼을 하였지만 아기를 낳지 않아 2인 가구로 살아가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을 보내며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재직부서들이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 가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 나온 신자들을 안내하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새 가족부의 부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자원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의 어색한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분들의 열정의 봉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마음을 정하여 교회를 찾았사오니 그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결심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 만나는 복된 출발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되찾고 또한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구역과 공동체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모든 새 가족들에게 가장 따뜻하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복되고 포근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는 아동 세례가 소망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거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어느 연령도 차별을 받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부모의 믿음에 의지하여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세례를 받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받게 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으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통하여 새 힘과 능력 얻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달았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을 하겸해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예,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바벨 이 바사 입장에서 본다면 건너편, 왕궁의 건너편에 있는 방백들이,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여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 다리오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왕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또 그 왕궁에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그와 같은 명령이 있었고 또 아주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기의 명령으로 다시 방백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의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고, 7장부터는 이제 시대가 좀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1장부터 에스라서 1장, 1장부터 6장 22절까지 이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과, 그리고 귀환해서 귀환하게 된 그런 이유, 그리고 귀환하게 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첫 번째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 장면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되는 이제 7장 이후의 내용은 훌쩍 한 8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새로운 또 개혁의 물꼬가 트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제일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또 힘들어하던 상황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성전 지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명령이 다시 이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다음에 그 방백들이,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방백들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예, 왕의 명령이 이제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방백들 총독은 당연히 그 명령을 준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아주,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그 명령, 그 왕의 명령을 잘 이해한 후에 도리어 자신의 어떤 명령으로 더 강하게 그것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도, 지역의 세금까지도 왕의 재산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속히 그것을 완성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든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들도 공급을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변형하거나 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변조가 일어나거나 방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막는 아주 철저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방백들은 신속하게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이 지점에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는데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힘, 왕의 능력이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의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게 또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전혀 다른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여러 그룹을 통해서 때로는 또 도움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다리오 왕도 하나님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왕이죠. 그저 자신의 어떤 정권을 잘 지켜내고 왕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그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의 신들에게 그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빌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하나의 시책을 마련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도와서 그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 뿐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3절 14절에서 이미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가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앞서 여러 사례가 나왔는데 안 될 때는 이렇게 길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이 될 때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표현도 13절 14절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왕의 명령을 받은 총독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앞부분에 유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 말씀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때 완성되는 그 배후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왕권이 이방 나라의 왕이 돕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진력,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권력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왕의 힘과 명령에 의해서만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실제적으로는 동의는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명령을 따랐다, 권면을 따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요소가 지금 작동하고 있죠. 하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총독과 주변의 신하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신속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왕권,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고요. 또 하나 부류는 그 성전을 정말로 완성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금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권면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열정으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또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되겠지만 또 주변에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합해지면서 지금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4절 뒷부분에 역시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레스와 다리오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6장까지의 이야기의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시대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뒤에 나오는 80년, 50년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쯤,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또 30년이 지난 80년쯤 후에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보내서 그곳에서 성벽 재건을 이루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성전 건축과는 한참 뒤에 있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을 하며 일을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실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왕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리오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리오 왕도 나름의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자 신속하게 지금 신하들이 움직이고 있고, 자,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있는 보이는 동인이고 가장 유력해 보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그 왕들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왕들을 뒤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연대까지, 역사적인 연대까지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이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BC 515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아달월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절기로 보면 2월에서 3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는 유월절이 절기가 있는 절기로 이어지죠. 유월절이 보통 우리가 봄에 오지 않습니까? 부활절 절기가. 그것처럼 지금 이때가 2월부터 3월까지, 유월절 직전에 성전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봉헌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인데요. 우선 1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자,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행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서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봉헌,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 내용은 민수기 7장을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식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숫소와 숫양을 드리고 어린 양도 바치고 숫염소도 바치고, 그런데 숫염소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를 바쳤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돌아온 백성은 유다 백성들이고, 10개의 지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이미 그들보다, 그들이 포로 잡혀가기보다 훨씬 더 전에 이미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산산이 흩어졌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남유다만 생각해보면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12지파 전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12지파,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예배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소외됨이 없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굴절로 인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 를 위한 속죄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 부분도 조금은 흥미롭습니다만은 그 분반대로 만들고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만들었던 것은 다윗 왕 시절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법대로 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반대로 그리고 순차대로 다윗이 이미 그것을 다 만들어 놓았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그 순차대로 또 분반대로 움직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 오늘 18절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미 우리 전에 우리가 읽으면서 봤습니다마는 다윗의 경우에는 이제 그 레위인들이 과거의 출애굽 시기에는,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들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법궤를 들고 움직이는, 이동하는데 또 역할을 했던 것인데, 성전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반차를 구성하고 반을 만들면서 그렇게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혁된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율법에서 지금 다윗 시대의 상황에 맞게 개혁이 된 하나의 형태인데, 그 개혁이 된 형태를 따라서 성전이 주어졌으니까 성전에 걸맞는 개혁된 형태를 하지만, 그 정신으로 올라가면 모세의 권위에 여전히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8절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 있었다. 유월절 양식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성전이 1차적으로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앗수르 왕이 왜 나왔나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리오 왕의 조서 또 그 앞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독자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서 앗수르 왕, 이 앗수르 왕은 그보다 훨씬 전에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려뜨렸던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나왔던 계속되는 그 시간의 어떤 그 오류가 계속 일어나는데 의도적인 시간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앗수르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그 역사,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시작됐던 일이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그 앗수르 왕을 움직이셨던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본다면 이 모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의도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배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모든 왕을 움직이시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또 선지자를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건물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건물을 넘어서는 정말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